소문난 겁쟁이가 산다는 지방의 한 농가. 이거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또 그래, 내가 왜 사주게 못해?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괴롭히고 해? 혼쭐이 나는 닭들. 자, 일단 물러서긴 하지만 녀석들 수시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는데. 놀아야지, 사이좋게. 왜 그러세요? 아유, 얘들이요, 저 짱구를 그렇게 괴롭혀요. 짱구야, 짱구, 우리 짱구야, 이리 와. 아이고. 매번 당하기만 한다는 녀석은 바로 요 짱구. 괜찮아? 아이고, 한눈에 봐도 그냥 기가 팍 죽어 있는 모습이다. 긴장한 짱구, 얼른 자리를 피하고 보는데 화단 구석으로 몸을 숨기긴 했지만 어느새 바짝 쫓아와 있는 닭들. 야야,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 자리를 피하려던 그 순간 닭들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사나운 수탉들이 둘러싸며 맹렬히 쪼아대는데. 밥 먹자. 매일같이 짱구가 가장 기다린다는 점심시간. 아, 먹고 싶어. 빨리 주세요. 빨리 밥 주세요. 하지만 다크호스 역시 이때를 놓칠 리 없다. 점점 밥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 저기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밥을 내놓으라는 듯 짱구 주위를 맴돌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크호스. 짱구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굳어있다. 저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성님? 저랑 같이 이렇게 식사라도 좀 하시면. 찔릴 뻔했네, 여성님. 그렇게 다크호스가 짱구를 위협하고 있는 사이 뒤를 쫓아온 패거리들. 이야, 짱구의 밥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눈앞에서 밥을 빼앗긴 짱구는 속만 타고. 아유, 내가 이 꼴을 보지 말아야지. 그래도 저기요, 다 드셨어요? 좀 안 남기시고. 한 두 달 돼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닭들하고 같이 잘 지내라고 제가 닭 옆에다 놔줬었거든요. 한 달 전 생후 두 달 된 짱구를 집으로 처음 데려왔다는 지희 씨. 짱구야, 닭들하고 잘 놀아. 응?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짱구를 닭들과 함께 두자 짱구는 겁없이 다가가 장난을 걸었다고. 그런데 그런 짱구가 거슬렸는지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닭들. 그날 이후 어린 짱구는 충격을 받은 것인지 좀처럼 닭들 앞에서 길을 펴지 못했다는데. 닭들은 짱구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니. 그 서슬퍼런 형님들 앞에서 짱구는 갈수록 어둡고 의기소침해지는 건 물론이요, 부쩍 기력도 없어 보인다. 아저씨, 사는 게 뭘까요? 짱구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특별히 어미 진순이가 왔다. 혈통 있는 진돗개라는 진순이. 아, 그러니까 겁쟁이 짱구가 진돗개 집안의 자손이란 얘긴데. 엄마 앞에서 아주 활발한 짱구. 자, 옆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는 다크호스 일당들. 짱구 엄마가 온 걸 모르는 건지 또 짱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진순이 한다름에 달려간다. 그리고 어미가 다크호스를 물었다. 우와, 짱구 어미에게 당하고 혼비백산한 다크호스. 옆에 있던 짱구는 기가 살았다. 오, 룸만 최고! 다크호스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당황한 듯하다. 자기가 이제 괴롭히다니 당하네요, 엄마한테. 짱구 엄마 앞에서 기가 눌려 꼼짝을 못하는 녀석들. 이거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이승이 짱구한테 저런 엄마가 있다니 분노다. 어미! 짱구 어미 덕에 자신감을 좀 찾은 듯한데. 체격이 커져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못 만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얘가 공격을 좀 덜 당해야 닭에 대한 불안감이 좀 적어질 것이.